그럼 지금부터 백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권양순 여사님 예방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김혜경 배우자님께서 오늘 만나신 소감 좀 간단하게 잠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 우리 여사님 모시고 떡국 따뜻하게 한번 같이 하고 싶어서 뵈러 왔고요. 또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큰 힘을 얻고 갑니다. 네, 그러면 뭐 네. 질문하면 되나요? 네. 어떤 격려 말씀 해주셨는지. 예. 여사님께서 제가 활동하는 거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된 곳, 뭐 코로나로 힘든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챙겨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선 앞두고 있는데 혹시 특별하게 덕담해 주신 게 있는지. 예. 이거. 하던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질문. 네. 그거는 우리 곽 변호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 보내드리고. 네. 사모님 먼저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곽상현 대변인님 네.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데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요? 우리 권양숙 여사님 말씀하신 덕담에 대해서 우리 곽상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5월에 꼭 다시 뵙기를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까 사실 배우자님한테 여쭤봐야 됐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혹시 후보님께서 그 배우자님 통해서 권 여사님께 특별히 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건 없었고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격려의 말씀 그리고 먼저 대통령 선거를 경험한 분이 후배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무 대통령 선거 시기니까 그때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누셨습니다. 권양숙 여사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예, 괜찮으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서 물어보셔가지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추운데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